안녕하세요, 배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제주도 출강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이랑 그려본 게 경희대 기출 문제죠. 그 크리스마스 지팡이와 전구, 그걸 가지고 이제 개체 표현 주제부 연출만 살짝 해가지고 이제 그려봤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 친구들 잠깐 인사시켜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이 자식들이 이제 어제 저랑 좀 대판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아주 그 촬영장 세트장 마냥 모래사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대판하고 대청소하고 엄청 혼냈는데, 진짜 이렇게 뻔뻔하게 제 앞에서 저렇게 눕는 거 보세요. 이 짤 보이시죠? 제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아무튼 자, 이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채색 보시겠습니다. 자, 재생을 눌렀습니다. 자, 진하게 떠져 있는 스케치들을 지우고 빗자루 써서 붓으로 일망타진 했습니다. 지우개 똥들을 일망타진 했고, 자, 이제 검정색 색연필로 여기저기 블랙을 넣을 계획들과 사전에 약간의 정리를 하는 개념으로다가 조금 넣어줬고요. 이게 중간에 하다가 저 밑에 묘사력이 조금 날아가긴 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땐 좀 토크로 때우겠습니다. 자, 일단은 밝은 색 먼저 질을 들어갔는데, 저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이제 열심히 설명하면서 친구들한테 보여줬었는데 잘 따라 해주더라고요. 일단 쇠질감이니까 기본 바탕에 이제 무채색으로다가 이제 발랐고, 그리고 요 그림의 연출은 어떤 형태적인 특징들을 살린 조화만 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배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 색깔에 대한 것도, 저기 이제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있던 소재다 보니까 저 파란색이랑 대비가 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엉키지 않을 상황, 이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면서 색깔 배치도 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컬러는 아주 자주 이제 등장하고 있는 제 채널에서 브라이트 레드, 피나는 브라이트 레드. 아마 제가 평생 태어나서 쓴 물감 중에는 가장 많이 쓴 물감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좀 뭐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일단 입시에 있어서 이제 레드의 어떤 그 주목성이 가장 좀 또렷해지는 색깔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리고 요 에어팟 프로는 제가 노래가 안 나오는데 끼고 있습니다. 왜 끼고 있냐고요? 퇴근하고 와서 까먹었어. 아무튼 그렇고, 저게 이제 좀 이렇게 술이 있는 이런 재질의 질감이다 보니까 저렇게 어떤 추상적인 짧은 선들로다가 묘사를 금방금방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색깔을 이제 퍼머넌트 레드를 사용을 했고요. 퍼머넌트 레드는 이제 그냥 수채화상에 있는 수채화 퍼머넌트 레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린 부분도 이제 중간톤 잡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후커스 그린이다, 혹은 이제 샵그린도 괜찮고요. 아, 그리고 저기 들어간 기본에 깔렸던 저 초록색 있잖아요. 사실 초록색이 수채화상에서 정말 이 채도 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라이트 그린인데 패스에 저 색깔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톤 넘어갈 때 후커스 그린 써주면은 그게 또 이제 잘 맞아떨어지면서 너무 형광빛이 나던 그 초벌이 조금 중화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방금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지나쳤는데 하이라이트를 좀 미리 표시하고 이렇게 촌을 발랐어요. 한번 해봤는데 방법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색깔은 울트라마린입니다. 실제 제시된 사물 자체 색깔이 울트라마린 계열에 가까운 블루여다 보니까
저 색깔을 제가 칠했고, 그리고 이제 블랙을 전체적으로 아주 러프하게 그냥 깔아내는 모습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간톤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울트라마린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저 전구를 받았다 그럼 꼭 저 색깔의 울트라마린은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블루로 인식을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조색을 해서 이제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조형성을 보는 거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그래서 저거를 그냥 하나의 색으로 봤구나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코발트 블루나 뭐 세롤리언으로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그리고. 자, 이제 중간 톤을 이제 물을 이렇게 비벼서 만들어 주죠. 되게 러프하게 발라놓은 거를 저렇게 블렌딩 해주는 과정이 있어줘야 조금 더 중간 톤이 더 이렇게 되게 단위가 더 쪼개지면서 그림이 더 풍부하고 입체감도 들고 이제 고급져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제 닦아주는 묘사를 통해서 어떤 저 리본의 어떤 그 실크 느낌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실크만의 어떤 그런 느낌도 조금 첨가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생 화이트, 정말 빛이 받는 그런 생 화이트의 느낌 전에 보조적인 이제 빛을 만들어서 중간 톤. 뭐 이게 제가 만든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중간 톤을 많이 뭐 만들어라. 뭐 다 뭐 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요거 질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걸 다 닦아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 색깔을 아예 조색을 해버려서 화이트를 섞은 상태에서 저렇게 추상적인 짧은 선들을 통해 질감을 좀 표현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 화이트 올라가죠. 생 화이트. 자, 생 화이트를 정말 빛을 받는 공간에다가 탁탁탁탁 찔러주고서 저것도 이제 좀 딱딱하다 싶으면 좀 풀어주는 장면도 있을 것이고요. 네. 아, 제가 까먹고 좀 초록색 부분을 안 해갖고 초록색 부분을 좀 늦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비장의 무기 색연필을 들었죠. 자, 이제 색연필도 이렇게 드는 이유가 굉장히 이제 더 많은 중간 톤들을 더 만들어서 사실감도 더 넣어주고 뭐 더 좀 더 아주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감이라는 말보다는 그게 좋겠네요. 그냥 중간 톤을 많이 만들어서 입체감을 더 극대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저 움직이지 않는 소켓을 보고 계신데요. 저기에서 제가 이제 밑으로 화면을 옮겨야 된다라는 거를 깜빡하고 이 그림 시범을 보고 있던 친구가 약 30분 뒤에 알려줘서 이거를 늦게나마 올리는 장면 되겠습니다. 30분까지는 아니고 한 10분 정도를 좀 약간 못 담았는데, 저 하는 동안 리본 그렸어요. 리본들 보시면 리본에 약간 좀 중간 톤이 또 올라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맞는 톤의 색연필을 들고서 저런 더 부가적인 중간 톤들을 다 메꿔주고 정리를 해줌으로써 더 사실감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좀 더 입체적이고 더 밀도감 있는 채색이 구현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명시성이 뚜렷한 이 세 컬러가 한 번에 조합이 된 그림이다 보니까 더 이제 원색적으로 탁 눈에 튀어서 기분이 좋은 그림이기도 하고, 또 색감 자체가 더 이제 크리스마스 전구랑 이제 지팡이기도 하지만 좀 더 뭐 그런 어떤 신나는 분위기의 그런 컨셉이지 않았나, 그림이지 않았나.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림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